1949년 이 원리를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 바로 스페인의 안과의사이자 발명가인 바라케르 박사인데요. 바라케르 박사는 냉동 각막 성형술이라 불리는 수술을 시도합니다. 수술용 칼로 각막을 드러낸 후 바로 얼린 다음 공업용 기계로 갈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다시 눈에 꿰매는 방법이었죠. 심지어 얼린 각막을 깎기 위해서는 기계가 있는 공업사까지 이동해야 했기에 환자는 수술대에 누워 하염없이 바라케르가 돌아오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수술법은 시력이 잠깐 높아지긴 했지만 매우 복잡하고 파괴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 뒤인 1989년 우리가 흔히 아는 라식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미국의 안과의사인 페이만 박사가 레이저 기술을 라식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술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이저를 쏘기 전 수술용 칼로 각막을 잘라 젖히거나 브러쉬로 긁어내야 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마침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